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김영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여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해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사오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보좌 앞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프라미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참되고 복된 진리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귀한 주의 교회를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18억 5천만의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심은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교역자님들 하나님,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장서 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어서 악한 영이 손끝 하나 헤아지 못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이경민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감사주일입니다. 목사님 이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또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밤새 평안하셨어요? 예, 오늘도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요. 고백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에 대한 어떤 책임과 따름과 결단이 함께 해야지만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단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결혼해줘 거기에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그렇죠? 내가 남편의 의무를 다하겠어 라는 그 내용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고백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가 또 한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대통령 선거 나올 때도 후보들이 얼마나 공약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고백을 합니까?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을 주인과 같이 모시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말로만 끝나고 나니까요. 나중에 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지 진정 고백한 것 같이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아마 역사에 계속 길이 기억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처럼 고백이란 단지 말뿐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대한 또 책임과 결단과 따름이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백하되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에 대한 우리도 결단과 책임과 따름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가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이색적인 지역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땅은 다 광야고 보통 사막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도 없고 그래서 보통 황무지가 많고 황량하기 그지없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면은 숲이 우거져 있고
또 막 물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기 흔하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요. 그 이유는 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그 산 위에 놓이는 만년설이 계속해서 녹아서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물로 인해서 숲이 우거지고 또 물이 많은 그런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면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경외감을 갖는 그 가운데 과연 이 놀라운 일을 만든 그 사람이 누군가, 이 놀라운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누군가라는 발견을 하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발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깊은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단면적인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자연의 경관을 보면은 아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경외감을 나타내는 대상이 되고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소망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갖고 본다면 아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영성이 없기 때문에 숲 속에 사는 이 숲이 하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아름다운 그 숲 가운데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신들이 있고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지만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고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이 숲 가운데 판의 신, 숲 속의 신이라고 하는 판의 신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명을 가만히 보더라도 이 지명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힘든 지명입니다. 원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굉장히 조그만 도시였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 되는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되는 헤롯 빌립에 의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 도시를 만들고 이제는 그 도시를 당시에 로마 황제인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여 그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또 첨가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그 지명을 정했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느껴지는 곳이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없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에 사람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그곳에 오히려 우상에 숭배하는 모습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삶을 이제 중간을 다 결산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은 주님이 영광 받으실 약속이 있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이제 막상 주님이 그들과 이제 조금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상황이 염려되셔서 과연 이들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질문하시지만 오히려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인자라고 주님의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완전한 인성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었음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셨기 때문에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이 질문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주님께서 약속되신 구원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으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그리고 또 스스로 인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이해의 수준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이들은 세례요한이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해 범주 안에서 이 세례요한이 능력있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말씀과 주님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세례요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을 준비하며 회개할 것을 외치는 그 모습을 통해 구약의 엘리야와 같이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 불의를 꾸짖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라기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인물로서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기도 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참 구세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스스로 인자라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근거로부터 나온 대답이 아니라 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관심과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대도 너무나 그와 비슷한 모습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구원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주님을 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기대에 따라 소망에 따라 주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과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참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이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주님께서 스스로 인자라고 하신 그 의미를 베드로는 정확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고백했던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베드로는 발견하고 주님에게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으로 인하여 베드로에게 개바라는 이름을 주시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도 반석이라는 이름이고 이 개바라는 이름도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일이 복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가운데 또 주님의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또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삶의 주인, 주님으로 고백하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믿는 이들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가운데 온전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시고 왜 이 땅에 오셨나?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 그 모든 것이 이 신앙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 이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임을 전하면서 그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는 어느 한 개인을 지칭하셔서 복이 있음을 선언하신 장면이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장면에서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개인을 향하여 파연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분에 대한 고백이 따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받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복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부귀와 명예와 재물을 얻고 장수하며 건강하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음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높고 낮음에 대해서도 솔직히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느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강건하여 얼마나 우리 일을 잘 감당하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실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결코 혈과 육 인간의 본성적인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성, 거듭나지 못한 분별력을 가지고는
결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많이 공부함으로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 다 PhD들만 구원을 받았을 텐데, 또한 이 박사들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비록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신학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해방하는 이야기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많이 배움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강력한 권세가 있고 큰 명예가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할 복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깨달음의 가장 귀한 축복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그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를 초대하시고 영원히 한 몸을 이루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교황에게 이어졌다, 성경의 말씀의 해석의 권위는 베드로에게부터 이어받은 교황에게만 있다, 교황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이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 같이, 오늘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권세와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위에 교회를 지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키가 되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주님의 그런 귀하고 복된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단지 이 권세와 능력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자면 우리는 먼저 거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슨 은혜요 축복이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칭찬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주의를 열심히 감당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 구세 고백한 이 근거를 통하여 어떻게 그 말씀에 책임을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가 그를 통하여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일에 청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칭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단 청함을 받은 자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의 일에 부름을 받고 그 일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누구신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미루어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아마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영광만 나타나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도 서로 다른 기대와 관심 속에 예수님에 대해 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해의 범주에 따라 각각 평가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들도 있고 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다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함으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 그분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였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에 맞게 합당하게 주님이 주신 이 고백의 책임과 의무와 따름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이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는지 그거를 갖고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얼마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한 책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나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바라기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칭찬의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는 또한 책임과 의무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일들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들을 꿈꾸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귀하고 복된 영적인 깨달음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으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그 귀하고 복된 사역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 구속하시고 또 말씀을 주심으로 복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들으신 손길을 주님께서 깊이 살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 오라는 그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를 정돈하시고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오늘 또 간구하시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묵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 되셔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주의 나라로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들을 향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구속의 그 영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는 귀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그 구속의 뜻을 어린 생명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김남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영적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향해서 저희 성령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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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단시, 우리의 구속단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심령을